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의 불이어라. 의라는 것은 옳을 리자입니다. 옳은 것에 의지하지. 옳은 것이나 혹은 그 뜻에 의지하지. 말에 의지하지 말아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가버리지 그 말의 뜻은 생각지 않거든요. 우리 예, 제가 소위 저도 뭐 큰 스님이라고 하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 제가 보기에는 크진 않습니다. 저는 키가 1m70도 안 되니까 내가 큰 편이 아니에요. 물론 저 나이에 비하면은 지금 60대, 70대는 우리 남자 평균 키가 1m6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1m70이 넘지만은, 그러게 1m70이 저 거의 다 돼가니까, 아마 평균 키에 보면 아마 조금 클 게요. 그래, 조금 큰, 큰 스님은 모르지만은, 저는 큰 스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깨침을 특별히 얻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침을 특별히 얻지도 안 했습니다. 다만, 46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을 책상을 항상 그 책장을 들시고 또 앉아서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뭐가 할까 조금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여우가 됐고 조금 달가 빠졌거든요. 좋게 이야기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조금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런 거는 모르지만은 저는 깨침을 특별히 얻었다 따진지 큰 스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전부 신도들이 저보다 자꾸 큰 스님이래요. 그런데 저 사원자들이 전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또 저기 배운 사람들이 아이 스님 좀 점잖게 하시오 그러거든. 왜 그러냐 하니까 아 스님 말씀하러 보면 스님 뜻은 안 그런데 듣는 사람 보면 깜빡깜빡 놀린다는 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아메 이거 주짓는 남의 앞에 고생할게나 할게요. 신도들 앞에 점잖게 뺀들어가고 고생께나 할게요. 만약에 말 함부로 했다면 큰 스님 아니라고 당장 신도들 하나도 안올 건데? 꼭 사람은 말꼬리 따라가 버리거든요. 그 뜻은, 아, 저 스님이 무슨 뜻으로 말을 하느냐, 그거는 생각을 안는 게. 그 말에 옳은지, 아니면 그 말의 뜻이 어디냐 하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에 의지를 하지 말고, 그 옳고 그렇고 아니면 그 말에 포함되어 있는 뜻에 의지하는 그런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지 불이식이라. 지혜에 의지하지,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는 게. 지혜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깨치신 경지입니다. 여러분 법당에 가보세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은 오른쪽에는 보현보살이 계시고 왼쪽에는 문수보살이 계십니다. 보현보살은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이요. 문수보살은 지혜를 보살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연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연꽃은 자비를 표시하거든요. 여러분들, 연꽃이 아주 아름답고 곱다 해가지고 깨끗한 모래밭에 한번 심어보세요. 그거 죽어버립니다. 열흘도 못 가서 죽어버려요. 뿌리까지 썩어버립니다. 연꽃은 반드시 더러운 진흙밭에 심어야 핍니다. 그러면 더러운 진흙밭에 심었다 해가지고 연꽃 잎이나 연꽃에다가 물을 뿌려보세요. 또르르 굴러떨어지고 물한 방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반드시 더러운 중생 속에서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더러운 중생 속이 뿌리를 박았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속에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이고 부처님 이 중생 속에 사는데 나도 좀 나쁜 짓도 하고 삽시다 하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까지나 중생 속에 더러운 사바세계, 더러운 중생 속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향내를 품어서 중생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왜? 그 뿌리는, 바탕은
지혜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문수보살은 지혜를 칼을 갖고 있느냐? 지혜란 것은 번뇌를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행동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정말하면 보현바서 보살이 자비로서 훈습해드려서 끌어들으면은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로서 중생의 번뇌를 잘라주고 잘못을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어떤 인연으로 들었던 간에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시키기 위해서 우리 남편 출세시키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다 온다 하더라도 와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깨침의 세계로 들어가서 내 번뇌 나의 모든 업장을 소멸해 없애야 되는 게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칼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아미타불 보세요. 아미타불을 보면 반대로 오른편은 대세지 보살이고 왼편에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대세지 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요.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보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용좌체거든요. 그럼 반대로 극락세계에 가서는 대세지 보살은 또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번뇌를 자르고 나쁜 마음을 자르고 나쁜 업을 잘라야만 극락에 갈 수 있는 게예요. 극락에 가서도 아 좀 내 좀 나 좀 낮잠도 좀 자고 아 좀 나 도적질도 좀 하고 거짓말도 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절대 극락을 못 갑니다. 극락에 갈 때는 반드시 잘라야 되는 게예요. 그러나 자르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를 원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의지해야지 아르마지 의지한데 사람은 꼭 아르마리 의지하거든. 하이 그 스님 법문 잘하더라. 그 스님이 얼마나 깨시냐가 아니라 하이 그 스님 법문 잘하고 말 잘하더라 하고 우 따라갑니다. 또 아는 소리 펑펑 하면 하이 스님 뭐자 하면 당신 좀 뭐가 조심하시오 뭐자 하면 우 뭐 야단 매집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명하게 어떤 뭐 극한 좀 뭐라 한 절이라든지 마찬가지 어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아는 소리 한 대로 매어 터집니다. 몰라요. 우리 주위 원장 스님도 거짓말 잘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야 신도가 많이 불사가 잘 돼. 아는 소리 해야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 하다가 보살이 뭐 하고 그냥 우 따라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신도가 없어. 누가 돈을 지 안 갖다 줍니다. 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제천 한산사 있을 때 지금도 그 갑니다만 여주에 그 불교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유명했다 그 신도들이 매어 터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게예요. 근데 그 가면은 저를 하면은 당장 첫소리가 하는 소리가 이 조금 제가 이게 이 법상에 앉아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좀 험한 소리인데 여자 보살이 핸드박 갖고 가서 절을 하면 야 아니라 너 그 속에 돈 얼마 들어서 당장 내놔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면 너 안 그러면 당장 너 남편 내일 아침에 차 사고로 죽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 겁이 나니까 핸드박에 다 돈 털어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인데는 단돈 10만원도 풀지는 않았던 사람이 그 전에 뭐가 그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지방에 소위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들은 신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그 이제 뭐 하도 그간 궁금하니까 물어보러 갔던 모양이야. 가니까 당장 그러더라는 게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핸드백에 돈을 토닥토닥 줬다는 게예요. 하니까 뭐 해라 하면서 부적한 쪽 하나 써주더라는 게예요. 이제 다 괜찮다 하더라는 게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살 한 분이 조금 맹랑한 보살이 하나 있었어. 젊은 보살인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은 아,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내 행동을 믿어 하던데, 왜 돈 내라 하냐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래. 당장 너 가서 가봐라고. 내 아침에 사업하던 탕탕 망한다 하더라는 게. 그러니까 딸딸 일어서면서, 망한 안으로 두고 보자고. 우리 스님 안 그래, 그래 안 가르치라는 게. 그래, 나는 간 것도 몰랐는데, 그 보살이 나중에 법회 때 와서 그걸 말해주는 게.
아랫말이나 말에 의지하라고, 아니면 사람에 의지하다 보면 평생 우리가 잘못하는 길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지혜에 의지하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바로 보는 것인지, 올바른 판단인지, 그게 항상 의지하려고 노력을 하면, 아마 이 세상의 사리가, 아마 조금은 우리가 나쁜 길로 빠지는 이유가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의경, 불의요의경이라. 요의경에 의지하지, 요의경이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 요의경이라는 것은 대성경전을 말합니다. 불요의경은 소성경전을 말합니다. 그래, 소성과 대성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면, 소성의 경전은 대부분 나의 중심입니다. 내 자신 수행하고, 내 자신만 해탈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지만, 대성이라는 것은 나보다도 중생을 더 앞세웁니다. 내 이웃 사람, 내 주위 사람을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그게 대성경전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육바라밀이 무엇이에요? 좀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좀 똑똑히 나 말 안 듣겨. 보시, 지계, 인요. 예? 예.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보시는 뭐예요? 남한테 베푸는 것이죠. 육바라밀 행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남한테 베푸라. 남을 위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첫째가 남을 위하는 게예요. 또 사항소는 뭐예요? 제일 첫째가 중생을 다 건져오고 그러죠. 중생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의 본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절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웃사람 잘 되기시에 죽어난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내가 몇백 명 앉았는데 주지 스님을 위해서 나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요. 절을 위해서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손들어보라면 내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나를 위해서 나오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나라 여기 지금 연세 많은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계신데 젊은 분이 참말로 우리 부모를 진정으로 생각해서 부모를 위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야간 노인들은 자식들에게 재산 뭐가 상속 안 시킨다든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데요. 서울에 어떤 노인네가 아들 딸들이 오면은 올 때마다 돈을 10만원씩 준대요. 상속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서로 뭐 잘못이라고 야단이라는 게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갖고 있으면 뭐 하냐고 상속시키다는 게예요. 하고 나니까 밥도 안 주더래. 정말 하면 부모를 뭘 보느냐 하면은 부모를 보는 것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 돈을 얼마나 있나. 내가 잘해주면 저 돈이 재산을 내는데 얼마나 물리줄까? 정말 돈으로 보고 있는 게예요. 저는 부모뿐 아니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리를 경쟁의 상대로 보고 남을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사람을 모든 사람을 나의 경쟁 상대로 보면 이 세상은 그대로 수라의 세상이라는 게예요. 수라가 뭐냐? 맨날 싸움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내 이웃사람, 내 형제들을 내 같이 사는 공존의 대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그대로 극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경쟁이죠? 자본주의가 뭡니까? 경쟁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경쟁입니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그 저변의 사상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19세기 초에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그분은 뭐라고 했냐 하면은 불교는 절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라 살아남지 못하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만이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는 경쟁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남을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학자가 옛날에 제가 한참 공부할 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답을 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하자. 나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사히 신문이나 일본의 제일 큰 신문사가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그 다음에 요미우리 신문이 3대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에 그 아프리카에 콩고에 있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을 온 사람이 아사히 신문에 기고를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기고하기를 그 기고는 안 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 올 때는 단 성경 하나 들고 왔다는 게예요. 돈을 가져온 사람이 없다는 게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들고 와가지고 믿으면 천당 간다 해가지고 다 믿었다는 게예요. 나중에 몇 년,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손에 성경은 우리 손에 있고 재산 그 뭐가 문서는 전부 유럽 사람 손에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사람들 손에 성경이 있었고 재산 그거는 뭐가 아프리카 사람 손에 있었는데 믿으라서 믿고 보니까네 재산은 유럽 사람 넘어가 버리고 반대로 성경만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기독교라는 것은 항상 독선적입니다. 첫째는 내만 옳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가고 안 믿어도 천당 간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 믿고 안 믿고 달려서 착한 일하고 안 하고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독선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으면은 그냥 믿어도 안 돼. 반드시 믿는 10% 일은 10%는 교회가 다 바쳐야 돼. 안 바치면 그것도 지옥 가. 그런데 그 소리도 그렇습니다. 암에 불교 믿는 사람이 100만 원 월급 받는 가운데 10만 원 절에 내라 하면 한 사람도 안 오다고 저는 봅니다. 뭐 저는 그게 아니에요. 천 원 내도 그만, 만 원 내도 그만.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재산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재산이 거의가 부동산 재산에 사유재산 가장 많은 게 절이라서입니다. 그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가 들어서면 그 건방이 전부 다 교회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명동 어딘지 아세요? 명동에 수십만 평이 수백만 평이 천주교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구에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고 네모 반듯한 사거리 하나가 전체가 영락교회 재산입니다. 불교 뭐 큰소리 빵빵 쳐도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분의 1 자꾸 거기다 드리니까 거기에서 그 돈 다 뭐 할게요. 자꾸 재산 불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 전부 기독교 재산입니다. 과연 경쟁만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지고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분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뭐 친일파 어쩌고 해가지고 요새 야단이구만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소위 일본의 명치유신이 일어났습니다.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동남아로 이 아세아 전역을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종교가 신도와 불교가 둘이 아니었습니다. 신사가 절 안에 있었습니다.
신사와 절이 분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가 곧 불교의 불교고 곧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명치유신이 일어나면서 절과 신도를 신사로 딱 분리를 딱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불교를 가지고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살아야 돼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는 게예요. 그래서 신도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신도와 불교를 분리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침략하면서 여러분들 연세가 많은 분들 일제때 신사 참배한 거 모르세요? 의무적으로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해방이 됐거든요. 1학년부터 3학년 다니면서 매주 토요일 날은 전교생이 신사 가가지고 하고서 절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장이 끌고 가는데요. 정말하면 불교로 가지는 절대 남나라를 침략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대승불교 참말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이 세상이 너와 나 같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면, 아니 미국뿐 아닙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교회는 텅텅 빕니다.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잡고 더 접근을 잡고 불교를 더 연구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그 부처님의 경전, 그 소성 경전이나 대성 경전을 완역해가 아직까지 한글로 완전히 번역이 안 됐습니다. 전체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아직까지 50%도 완전히 완역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에는 이미 100년 전에 완역이 됐습니다.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먼저 불교에 가서 눈을 먼저 떴습니다. 왜 그러냐? 과연 그 사람들이 뭐가 자본주의나 기독교라 가지고 세계를 점령을 하고 뻗쳐 나갔지만은 실제 그거 가지고 세계 평화를 가지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내세우는 것이지. 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대승의 가르침이야말로 너와 나가 같이 공생, 공존한다는 가르침이야말로, 참말로 이 세상에서 너와 나가 같이 잘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사장 되자마자, 동국대학교 이사장 되자마자, 대통령 폭력을 겪었습니다. 동국대학교, 뭐, 지금, 동국학원, 정확하게는 재단법인 동국학원입니다. 산하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바로 앞에 이사장님이 그전에는 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부속 그 여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명씩 서울대학에 합격을 시키자고 그래요. 그런데 교사들, 뭐 공립학교는 교사들이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사립학교니까 이동을 안 하고 몇십 년을 그냥 뒀다는 게예요. 하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도 잘 가르치도 월급 받고 못 가르치도 월급 받고 하니까 열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서울대학에 단 4사람이 합격했다는 게예요. 불과 20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었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재단에 와가지고 항의를 했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안 가르치는 학생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자꾸 학생들 딴데 자꾸 전화를 갔다는 게예요. 그래서 내 앞에 이사장님이 한꺼번에 한 40명인 거예요. 이동을 시키버려서. 했기면 전교조인가? 와서, 제가 이사장 앞에 가서 매일 와서 데모를 하는 게예요. 그 데모를 막는 사람들이 그 수위들이거든요. 수위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대부분 50, 60이라. 내가 보니까 데모하는 선생님들이 저거 아버지뻘이라. 막은이가 그냥 욕설을 막 하는 게, 내가 보기 저거 아버지 뻘인데 막 상종을 막 하는 게예요. 그래, 그걸 그냥, 그래, 많이 해라. 뭐, 소위 그러면서도 108 참여한대요. 그래, 보니까 108참 한 20명 되면 하는데, 스님들이 보면은, 부처님 앞에 절하는 흉내라고,
안 뵙는데 절을 안 해. 그래, 재단 직원들이 와서, 아, 선생님, 저 백활 참회가서 왔군요. 아, 그 업장 소멸을, 업장 소멸해라. 절을 해, 업장 소멸을 하느니라. 절 많이 해라. 안 하는 것보다는 업장도 소멸하고, 복 짓는 이간에 절 많이 해라. 했는데, 그것도 뭐 절도 안 해. 나중에 보니까네. 나중에 며칠 지나니까네. 재단자 직원들이 와서, 선생님, 그 대표자들이 선생님 면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하나씩 오느라, 여러 사람 오면 내가 어떻게 답, 다 와. 20명, 30명 내가 혼자서 어떻게 답변을 해. 힘이 드니까네. 한 학교 대표자 하나씩 오느라. 그리고 반드시 그 오는 대표자 오는 한 사람씩 오는 학교 교장이 같이 참석을 해라. 그랬더니 4개 학교에서 대표자가 네 사람 오는데 또 여섯 사람이 왔어. 그래, 교장 네 사람이 왔은 거 아니야? 그래, 할 소리 다 해봐라. 내가 한마디 한마디 대답하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네. 여러분들 요구조건 다 말을 해라. 하니까네. 요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다가 다른 학교 가면 새로 가르치려면 공부 새로 해야 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답변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물이란 것은 안 흘러가면은 가다 두면은 썩어버려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월급 많이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오래만 뒤에다 월급 많이 받아가면 그럼 가르칠 필요가, 힘들게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들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오래만 있다 해서 돈 많이 받아, 그 도둑놈 아니에요?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어디 출신이게? 동국대학교 출신이래. 근데 학번이 몇 학번이야? 이게 뭐 70학번, 80학번이야. 그래서 야, 새카만 사람들아. 나 64학번이야. 자네들보다 내가 선배는 한참 선배예요. 나는 공부 그렇게 안 해서 처음에는 예의하다가 나중에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절을 하는데 왜 절해? 부처님 가르침이 108참회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업장 소멸하기 위해서. 왜 108이냐? 우리가 번뇌가 108가지이기 때문에 한 번 절하면서 번뇌 하나를 소멸해달라고 108참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짓기 위해서 백활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를 봐도 항의하기 위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백활 참여하는 건 하나도 못 봤어. 앞으로는 절을 하려거든. 뭐 어깨띠, 뭐 가슴에 뭐가, 프랑카도 다 집어치우고 부처님 앞에 남 보지 않는 곳에서 백활 참여를, 눈물을 흘리면서 백활 참여를 해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 누가 내가 대화가 될 것이다. 그래, 시위하는 108참에, 항의하는 108참에 집어치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하고 대화를 안 된다. 그리고, 나만이 잘 살겠다고. 학생들이 합격이 학생, 되든 말든, 공부가 되든 말든, 학부모들의 고뇌는 생각지도 않고, 지익만 챙기겠다는 그런 교사들은,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이 세우는 학교의 교사들은 아니야. 했으면 쑥 들어가 버리더만요. 여러분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최후의 부처님께서 열반하심에서 일러준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아라. 뜻에 의지하고 오름에 의지하는 것이 아르마리를 갖다가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에 의지하지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아라. 아는 지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소성적인 좁은 생각, 내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고 항상 이웃과 내와 같이 사는 사람들과 공존 공생하는 길에 의지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열반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기를 등불을 삼고 법을 등불을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을 삼지 말아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스스로 이 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나의 참된 제자요 제일 가는 수행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최후 가르침은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서 하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요
또 거기에서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열반제일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 창원 땅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